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최근 세종시 집값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한때 서울 강남을 비웃듯 상승률을 보이며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찍었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2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률 1위라는 반전을 맞이한 이후 하락세가 도무지 꺾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집값이 곤두박질쳐 반토막난 아파트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을 정도로 가격 급락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서 투기의 성지로 불리던 세종시의 영광은 이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오르고 또 내려갈 때는 먼저 내려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다섯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2% 하락한 반면 세종시는 무려 0.29%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말이지 2020년경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무려 66%가 폭등을 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요 단지별로 실거래가를 보면 새뜸 1단지 메이저시티 푸르지오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2021년 2월 최고가 9억 3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올 3월 동일 면적 아파트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현재 호가는 6억 7천만 원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해들 6단지 2편 한 세상 세종 리버파크의 전용 면적 99제곱미터는 2021년 최고가 14억 원에 매매되었었지만 올 3월 7억 3,400만 원까지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또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 12단지 에코타운은 2020년 8월 9억 원에 거래되었지만 지난 3월에는 6억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의 원인은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외지인 매수 비중도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의 집값이 날개 달듯 치솟을 때는 외지인의 매수 비율이 51%에 달해 아파트 거래 매두 건마다 한 건은 외진이 사들였지만 올해 2월에는 37%를 차지해 아파트 거래 10건 중에 외진 매수는 4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 한때 1천만 원만 있으면 세종시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갭 투자 몰이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했지만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고 아파트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케이스는 318건의 거래 가운데 2%에 지나지 않는 6건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총선 과정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워낙 뜬금없기도 해서인지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종시에는 대규모 공급 물량이 줄줄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종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시금석이자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늘 대세 상승기에는 타 지역보다 먼저 상승했고 많이 올랐습니다. 대세 하락기인 최근에는 타 지역보다 앞서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반토막 아파트가 속출 중인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맞닥뜨릴 미래인지 모릅니다. 반토막나 세종시 아파트를 사야 될 시점으로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